배워주시니까 어떠셨는지. 올 때는 제가 하고 갈 때는 제가 하고. 어? 면허 있어요? 네. 오. 아직 애기 같은데. 일단 두 번 긁었어요. 잔디는 서울이지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오케이. 너무 작은데? 신집, 화이팅. 다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야,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지. 형, 이게 나. 포스타임을 한번 해봐. 나는 지금 행복해. 무슨 소리야.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지. 그러니까. 깜찍이. 그 집 잘 못하네. 소개 좀 해. 해줄게. 나 머리에서 잘랐어. 잡지? 야, 다운펌이랑 다 하는데 33,000원이면 괜찮지 않아? 저도 33,000원. 딱 33,000원이긴 해. 딱 33,000원이구만. 네. 잘 지냈냐? 통 안 보이더라, 요즘. 계속 했어요. 형님 운동할 때 웨이트장 있어가지고. 치료받고. 조용히 왔다 갔다 하지. 아, 난 좀 억울한 게. 그냥 근육이 다친 거니까. 뛰다가 이렇게 내가 다쳤으면. 이게 괜찮아. 박은 거야? 부딪혔는데. 아. 타박이야? 안에서 피났다고. 아. 좀 찢어진 거야? 찢어졌다고. 약한 거지 뭐. 그니까 이게 너 있어야지. 형 봐, 부러졌는데 이게 내잖아. 뻔하게 오늘 경기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? 뻔하게요? 네. 아, 질문이 뻔하다고. 아. 대답은 뻔하지 않게 해주세요. 경기 각오요? 항상 주성형이랑 하는 경기 전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맨날 무실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무실점이 참 쉽지가 않아요. 그쵸. 주성형이랑 저랑 맨날 센터백이 좀 외롭잖아요. 힘들더라도 항상 우리 재밌게 이겨내려고 해서 그래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둘이서 이렇게 맨날 잔디 밟으면서 무슨 생각해요? 그냥 상상하죠. 상상. 오른쪽 라인 가보면서 이기는 맞고 골을 맞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패스하는 거, 뭐 빌드업 하는 거 상상해보죠. 골 넣는 상상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골 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요즘에 좀 하나씩 헤딩 걸려가지고 이때 하나 해야 되는데. 아, 오늘 말을 진짜 많이 잘 하는 것 같은데. 인정? 인정. 에어팟 케이스도 바꿨습니다. 오! 귀엽죠? 제리로 하려다가 톰이 더 귀여운 것 같아. 톰이 더 세잖아요. 그만 갔으면 좋겠나요? 오늘 근데 조금 분량 많이 나오긴 했어. 조금 분량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. 알겠어. 다른 시간 드릴게요. 알겠어. 다 해서 리플레이터랑 프로 대표팀까지? 아니 대표팀 빼고 프로. 어우 뜨거. 진짜 멋있게 나와요. 진짜 나한테 요즘에 거짓말 치는 사람. 저 찍었어요.
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.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. 기존 거보다 엄청 시원해요. 아, 사인하고 오고서 뭐. 사인하고 뭐 나눠준 다음에 가운데로 끌어주세요. 여기 사인을 먼저 주시고 다시요?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들어가서 상색 조끼 입은 친구들 들어가 있을게요. Yeah.
축구선수 아들 잘 키워라 이런 축구를 모르는 선수.